꿈만 같았어요. 평생 어떻게 아 이런 배우들이랑 일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 귀엽게 상큼하게만 하기에는 우리 불의 명곡이 조금 훨씬 더 진중하게 음악에 닮아야지.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정보영입니다. 이현미, 스타들의 스타일을 만드는 스타일리스트 중에서도 조상님 격이야. 이효리, 시스타, 동방신기, 시크릿 등등 국내 톱 아이돌 그룹들의 스타일을 완성시키는 최고 중 최고 스타일리스트지. 박재민 씨. 허세. 지금 허세라는 얘기가 많은데 제가 뭔가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교수님들이 올해의 싹 예술상 교수님들이십니다. 네. 자, 그 교수님이기 전에 정말 여러분들이 또 팬 입장에서 만나고 싶은 그런 주인공들이기도 하죠. 네, 그럼 그 주인공분들 네. 한번 무대 위로 네. 모셔볼까요? 여러분 큰 박수로 무대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쌍예술상 연기예술학부 장태유 교수 귀하를 2013년 올해의 싹을 빛낸 최고의 자랑스러운 인물로 선정해 인상을 드립니다. 2014년 오늘 서울종합예술학교 이수장 김민성 우리 모두의 박수를 함께 담아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실용음악예술학부 화요비 교수 역시 여러분의 큰 박수를 담아 이제 그 예술상을 시상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패션예술학부 정보윤 교수 네. 네. 이효리 애프터스쿨 동방신기 퍼미닛 비스트 내놓은 가수분들은 다 이분의 손을 거쳐갔죠. 네, 패션예술학부 신재희 교수 이탈리아 패션스쿨 마랑고니를 조기 졸업했습니다. 조르주 알마니의 디자이너로 활동한 분입니다. 박재민 교수입니다. 스트릿댄스학과에 네, 박재민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장태유 PD님 반갑습니다. 한 말씀 주셔야죠. 아, 저에게 교수님들이 투표를 해서 주는 상이라고 들었는데요. 많은 교수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서울종합예술학교 입학한 많은 학생들에게 정말 축하한다는 말 드리고 싶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가 될 수 있어요? 좀 미쳐야겠죠. 여러분 미치십시오. 예, 미쳐야 된답니다. 화요 우리 첫번째 미쳐 시간이고 정보윤 교수님 축하합니다. 학생들에게 오늘 들려 주실 분 얘기 있으시죠? 아 네. 스타일리스트 일은 굉장히 힘들지만 굉장히 또 재밌고 즐거운 일이거든요. 항상 재밌고 즐겁게 아직까지도 일하고 있습니다. 조상님임에도 불구하고 스타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잖아요. 네. 많이 앞으로 학생들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아이고 화요비 교수님. 아 네. 소감이요? 우리 저 화요비 교수님은요 노래는 천재인데 말할 때는요 그냥 뭐 부끄러워서 어떨지를 몰라요. 예. 네. 아니요 준 천재. 아 우선 이 아까 대내외적으로 학교를 빛낸다는 그런 수식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저희가 학교에서 학생들도 진심으로 가르치지만 밖에서도 저희의 어떤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게 둘 다 빛내는 가장 좋은 길인 것 같아요. 입학 축하드립니다. 감사해요. 화요비 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세요 교수님. 우리 박지민 씨 교수님. 네, 아마도 대한민국에 있는 그 어떤 대학교 중에서도 교수님들이 피어싱을 하고 교수님들이 염색을 하고 교수님들이 스키니진을 입는 학교는
서울종합예술학교밖에 없을 겁니다. 정말 열려있는 곳이고요. 특히 무용예술학부 입학하신 학생 여러분들 계시나요? 무용예술학부 소리 질러! 입학을 축하드리겠고요. 저희 교수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종합예술학교 입학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저희 교수님들한테 많이 뽑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우리 무용예술학부 기가 확 살았어요. 자, 끝으로 우리 예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신주인님. 예, 우선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훌륭한 디자이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아주 유명한 조지 알마니까지 하셨는데 우리 한국 패션이 이제 세계 속에 거의 정상에 근접하기 시작하고 있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에게 큰 기대가 또 걸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수상 축하드리고요. 일동 경례, 경례 축하드립니다. 네. 먼저 김소리 학생부터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상 예술상 무용예술학부 김소리의 기여를 2013년 한 해 동안 SAC 싹을 빛낸 최고의 자랑스러운 인물로 선정해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14년 오늘 서울종합예술학교 이사장 김민성 정말 자랑스럽죠. 네. 다음은 양진영 학생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진영 학생 씨 같은 내용을 소중해서 오늘 상 예술상을 시상합니다. 축하합니다. 아이고 축하하고요. 대단해요. 우리 후배들에게. 아, 안녕하세요. 저는 실용무용학과 크로프 댄서 김소리입니다. 아, 오늘 이렇게 큰 상 주신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몰랐는데 오늘 여기 와서 오랜만에 입학식에 왔는데 너무너무 좋은 추억일 것 같고 오늘 후배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저 따라와 보세요. 서울예술학교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무용예술학부 현대무용 양진성입니다. 이렇게 뜻밖의 상 밖에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좋은 얘기 소리씨가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전 이 얘기만 해주고 싶습니다. 전 서울종합예술학교에 입학하지 않았으면은 전 이렇게 여기까지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여기까지는 절대 못 왔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신입생분들 파이팅 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또. 자 파이팅. 예. 자 두 학생 신입생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일동 경례. 네, 축하드립니다.